자, 서울랜드에 이제 우리가 배너를 기본적으로 갖다 놓고요. 기본적으로 배너가 겹쳐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배너가 ULLI인데 LI가 이렇게 여섯 장이 겹쳐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LI에다가 뭘 해줬냐면 그 LI에다가 클래스를 주면 그 LI는 오파서티가 다 0이 되어 있는데 보세요. 슬라이더 0. 여기 전부 다0돼 있죠? 오파서티가 원래 0돼 있는데 원래 0돼 있던 게 이렇게 0이 돼 있는데 요게 1로 바뀌는 거예요. 오파서티가 이렇게 오늘 넣는 순간 바뀐다. 이렇게 LI가 on 되면 즉 여기 on 집어넣죠. 이렇게 클래스 on 들어가면 첫 번째 얘가 지금 나온 거예요. 포크보다 서울랜드 오파시티 1 그리고 순서상 앱솔루트로 LI가 전부 겹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온게 제일 위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Z인덱스를 높여서 항상 선택된 애는 보이는 애는 맨 위로 와라. Z인덱스가 1만 줘도 위로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다 기본은 0이거든요. 네. 위로 올라온다. 그렇게 돼서 on을 주면.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자바스크립트한테 클래스를 주게 함으로써 기능이 구현되게 하는 방식이 가장 자바스크립트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쓰는 방법이 자바스크립트 쉽게 쓰는 방법입니까? 좀 쉽게 쓸수 있는 방법과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와서 씨부 그러면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방법은 이것입니다. 클래스를 만들어주세요. CSS로 모두 클래스를 다 구현한 다음에 자바스크립트한테 클래스를 주는 방법을 쓰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해봤었죠. 뭐냐면 두 번째에 있는 애를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에 있는 애라 얘. 첫 번째에 있는 애한테 오늘 지우고 지워.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애한테 여기다가 오른쪽 버튼 add attribute에다가 뭐 class는 on 이렇게 집어넣어 봤었잖아요. 쓱 하고 두 번째 거 나타나잖아요. 네. 이렇게. 아, 클래스를 넣으면 오파시티가 1이 되면서 기본에 이게 돼 있었죠? 뭐가 돼 있었어요? 트랜지션도 이미 젖어 있었잖아요. 그 트랜지션이 그려지면서 0.8초 동안 쓱, 위드, 인, 아웃 하면서 쓱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끔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이동시키면서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장치는 이렇게 해놨어요. 콘솔에 보시면 로딩 완료. 즉, 이 구간이 로딩 완료가 된 거예요. 메인 .js에 DOM content loaded 이 구간에 document. 아, query select all. 네. query select로 하면 CSS 그 셀렉터 문법 선택자 연습을 선택자로 여기 선택해 주시면 전부 다 선택되죠. 네, 요 방식이 아주 우리가 좋은 방식이라고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네,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query select라는 방법, query select all. Get element by id, get element by class name, get element by tag name, 뭐 이런 걸로 선택하면 너무 길어서 누구 밑에 누구 하면 너무 많죠. 다 선택하고 또 밑에 점, 누구 밑에 몇 번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DOM 컨텐츠 로드 해두니까 HTML 태그를 다 그린 다음에 실행되는 구역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안에 있는 요소를 선택하셔도 전혀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오케이. .abtn 점을 왜 찍어야 돼요? 쿼리 셀렉터니까 항상 요걸 기억하세요. 쿼리 셀렉터. 아, 쿼리 질의 셀렉터 선택자. 선택자로 질의하는데 올다 가져와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점 클래스는 점 아이디는 샵 띄어쓰기는 자손 꺽쇠는 직계자식 누구 밑에 누구 밑에 누구 뭐 이런 거 전부 다 태그 이런 것들 전부 다쓸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쓰셔야 돼요. 여기다가 변수에 담았죠. 그래서 우리가 버튼 두 개를 여기서 세팅을 했어요. ABTN 0, ABTN 1.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A 태그에다 걸었기 때문에 여기 A 태그에다 걸었거든요. 이렇게 왼쪽 이동 버튼, 오른쪽 이동 버튼. 이렇게. 얘가 딴 데로 이동하려는 성격이 있잖아요. A 버튼이요. 그래서 이동하지 못하게 return false를 끝에다 걸어주고 go slide라는 함수로 호출하게끔 만들었는데 오른쪽 버튼인지 왼쪽 버튼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0번과 1번을
보내주도록 약속. 우리가 미리, 이야, 미리 이렇게 짰구만. 그죠? 네, 함수를 고 슬라이드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동 버튼 클릭하면 LI를 변경한다. 상세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배너는 다음 순번,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배너는 이전 순번으로 변경된다. 그래서 이벤트는 클릭, 종류는 클릭이고요. 대상은 ABTN 양쪽 이동 버튼이고요. 변경 대상은 슬라이더 밑에 LI고요. 변경 내용은 변경 대상 LI의 특정 순번 LI의 클래스 1을 주는 변경 방법을 쓰는데 이때 미리 세팅된 클래스에 의해서 오파스티가 0인 투명 LI가 오파스티 1로 보이게 되고 트랜지션으로 인해 애니메이션 된다. 네, 여러분들이 그 기능 정의를요 이 정도로 자세히는 써주셔야 돼요. 쌤, 저 코딩 못 하겠어요. 자바스크립트 너무 어려워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저는 똑같이 얘기해요. 기능 정의부터 해놓으세요. 기능 정의 해놓으세요. 그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쌤, 이렇게 기술적으로 못 쓰겠는데요? 아, 그러면 이렇게라도 하세요. 뭐 클릭한다. 다음에 뭐가 된다. 그다음 뭐가 바뀐다. 그다음 뭐가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뭐가 된다. 이렇게 그거 자기가 순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거는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 네. 아, 문이 똑똑 두들긴다. 아, 문이 열린다. 아, 그리고 누군가 들어온다. 쩌벅쩌벅 소리가 난다. 내 앞에 와서 선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사람이 뭐 이렇게 누구 어떤 사물을 놓고 표현하듯이 똑같이 표현하시면 돼요. 만약 이렇게 기술적인 내용을 쓰기가 어려우면 그냥 보이는 모습을 그대로 나열해서 쓰시면 돼요. 그게 기능적이에요. 아, 그렇게 하면 기능이 정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까지 써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지. 아, 난 미리 클래스를 세팅해놓고 옷만 주면 오파시티가 보이게 해놨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시나리오를 했지. 이동 버튼 클릭한다. 클릭했죠? 클릭 시 이동 함수를 호출한다. 했죠? 호출 시 이동 함수에 따른 구분값을 전달한다. 구분값 필요해요. 호출된 함수에서 버튼 구분값을 받는다. 전달 변수 G 구분 사용해서 왼쪽 버튼은 0, 오른쪽 버튼은 1을 받는다. 전역 변수 현재 슬라이드 LI 순번을 기록하고 이것을 업데이트하여 변경된 순번의 요소에 클래스 온 값을 넣어준다. 동시에 LI에 다른 LI들은 클래스 온을 제거한다. LI를 제거해야지 하나만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역 변수 BSEQ라는 걸 저기 정해가지고 0을 할당하고 처음 LI 순번은 0번이니까 오른쪽 버튼 클릭 시 1씩 증가, 왼쪽 버튼 클릭 시 1씩 감소. 지금 여기에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기능 정의를 자세히 썼어요. 이 함수입니다, 얘가. 위에 내용을 보시고 이제 함수를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왜냐면 별 말도 없이 갑자기 함수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 기능 구현 해볼까요? 함수 호출 확인되나요? 네. 자, 변경 대상은 누굽니다. 자, 오른쪽 왼쪽 구분했습니다. 자, 뿔뿔 하고요. 이런 마마 하고요. 한계값은 이렇습니다. 자, 끝에 가면 처음으로 가고요. 처음보다 전으로 가면 끝부분으로 가고요. 자, 됐죠? 이렇게 구현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맞나? 모르겠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쌤.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시나리오를 위에다 써놨잖아.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구분을 왜 썼고 오른쪽 왼쪽 구분하려고. 아, 그리고 여기에다 왜 전역 변수 왜 썼지? 아, 여기 배너 순번을 체크해 주려고 전역 변수를 써놨구나. 전역 변수란 게 뭐라고요? 모든 함수에서 거기에다가 써놓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한번 바꿔놓으면 안 바뀌어요. 한번 바꿔놓으면 안 바뀌어요. 그게 계속 읽으면 계속 확인이 돼요. 이거죠? 전역 변수. 메모리 공간이에요. 공용 메모리 공간. 이거 뭐라 그러지? 회사 게시판? 회사 게시판에 썼어. 매달 며칠 아무개 누구하고 결혼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청첩장 탁 붙여놨어. 지나간 사람들 다 봐요. 야, 누구랑 결혼한대, 며칠 날 결혼한대, 다 알아. 거기다 업데이트하면 다 보는 거죠? 이게 그런 거예요. BSEQ라는 이 전역 변수를 제가 만들어 놓고, 봐, 여기를 봐. BSEQ에다 0을 넣었어. 그럼 누구나 다 0인지 보고 있는 거. 지금 값이 뭐니? 0이야. 근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요. BSEQ 뿔뿔. BSEQ에 뿔뿔된 값이 업데이트가 됐네? 1 증가. 그럼, 1. 1이래, 지금. 1이래.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BSEQ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 TG가 뭐예요? 우리들의 변경 대상은 슬라이더 밑에 LI. 즉 자세히 가서 보시면 슬라이더가 배너 밑에 슬라이더 밑에 LI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렇게 여섯 개 LI가 있는데 그 LI들이 대상인 거죠. 그래서 LI에다가 ON을 넣는 거야. 그래서 ON을 넣으려고 지금 대상을 TG 타겟을 슬라이더 밑에 LI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인지를 왜 셌어요, 제가? 그냥 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세서 하면 되잖아, 그냥.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렇게 세면.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일어나죠? 네. 업데이트가 일어나죠? 야, 배너가 두 개 더 추가되겠는데? 우리 새로 이벤트에, 그리고 기존 배너 중에 하나 바꾸고, 세 개 더 추가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배너 개수가 막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해야 실제로, 서울랜드 사이트가 보면 맨날 이 배너 개수가 맨날 바뀌어요. 제일 적을 때는 한 4개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는 막한 9개인가 10개인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럼 개수 맨날 바뀌죠? 업데이트 되죠? 어떡할 건데? 프로그램에서 그거 숫자를 내가 세가지고 박아놔요. 그러면 퇴근하다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연락이 와요. 내가 퇴근하고 있는데, 지하철 딱 타고 가고 있는데, 박과장, 예? 지금 저기 배너 이 밤에 업데이트를 했거든? 근데 지금 그 에러가 나. 이상해. 왜 그런지 자기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어디 가고 있어? 아, 집에, 예, 가겠습니다. 예. 거기서 다시 돌아와야 돼.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8시 됐어. 막 집에 가다 다시 와가지고. 다시 프로그램 열고, 다시 배너 개수 세가지고, 8개였는데 지금 10개 됐네. 아유, 나머지가 돌다가 난리가 났구만. 그래가지고 개수를 탁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막 쓰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손발이 편하려면 시스템에서 이렇게 읽어오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몇 개인지 읽어와. 그래서 내가 퇴근하다가 전화 받을 일이 없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와주세요. 주말에 나와서. 그런 일은 제발, 노노노. 우리는 그냥 쉬는 날 쉬어야 돼. 연락도 받지 말아야 돼. 예.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계속 생각나. 쉴 때도 생각나. 예. 시달리다가, 네. 힘들어져요, 몸이. 자, 그래서 슬라이드 개수를 여기 구해라. tg.length. 여기 이렇게 해서 요소를 담아 놓으면은 요소 개수를 셀수 있게끔 제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와서 tg.length. 이 길이하고 똑같아진다. bsq가. 그럼 순번으로 봤을 때 마지막 번호는 전체 개수는 배열, 이 컬렉션도 배열하고 똑같거든요. 0, 1, 2, 3, 4, 5. 이렇게 해야지 6개잖아요. 그런데 개수는 6개예요. 그러면 마지막 번호가 5번이잖아요. 그러니까 6번이 나오면 안 되는 거지, 6번. 6번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이 됐냐? BSQ가 뿔뿔하다가 뿔뿔하다 보니 6이 되었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라. 0번으로.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코딩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또 마마 하다 보면 여기 밑에 거는 그거죠. 마마 하다 보면 어때요? 마마 하다 보니까 0보다 더 작은 번호는 없잖아. 마이너스 1 되면 안 되죠. 그러면 BSEQ를 마지막 배열 끝번호로 보내라. 그래서 개수는 6개잖아요. 근데 끝번호는 0부터 시작하니까 2를 빼야 된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마치 배열처럼 이렇게 600이 1을 해서 마지막 번호. 마지막 컬렉션 번호는 개수보다 1 작다. 내가 왜 배열이라고 안 부르고 컬렉션이라고 불러요? 요소는 여러 개의 요소를 불러오면 그거는 컬렉션에 담겨요. 컬렉션. 컬렉션이라는 게 뭐냐면 메모리를 담는 이런 이렇게 메모리 공간은 똑같은데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요소를 담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죠? 어느 병원에 가면 병원 환자들이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잖아요. 그게 별도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예. 뭐, 마치 그거랑 똑같아요. 뭐, 저기, 뭐지, VIP 그 기다리는 데가 따로 있어. 뭐, 은행에 가니까 일반 사람들이 기다리는 데가 있고, VIP 막 기업 사장들 막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이리로 오시죠. 저 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대기실 저 안에 VIP 대기실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소는 특별하게 취급해 주는 거예요. VIP처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배열과 다르게 0, 1, 2, 3, 4 역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여기에 요소가 하나씩 담겨요. 지금은 LI 요소를 우리가 여러 개를 뽑아놨잖아요. LI가 순서대로 하나씩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메모리에. 불러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몇 번째 메모리? 그래서 0, 1, 2, 3, 4, 5. 다섯 번째 있는 애를 불러와야 되니까, 이렇게 다섯 번째가 나오게끔 BSQ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BSEQ, 그러니까 번호만 지금 맞춰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 배너에다가 우리가 주지는 않았어요. 바로 그 직전 단계입니다. 직전. 네. 그래서 지금 그것만 이제 콘솔에다가 찍어봤죠. 배너 순번 찍기 여기 해놨죠. 네, 그래서 찍은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야,
이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가 하다가 계속 이어서 하면은 뭐 별 설명 없이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데 또 안 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뭐 프로그램 짜고 있는데 자기 뭐 회의한다고 부른다든가 딴 데서 뭐 무슨 말 시킨다든가 되게 싫어해요. 프로그램 짜려면 이렇게 쫙 집중해서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을 쫙 파악해서 아 여기 코딩 이 부분에 건드리고 이 부분 건드리고 여기를 바꾸면 돼 라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옛날에 나 프로그래머 내가 프로그래머 되기 전에 프로그래머를 내가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나. 그 프로그래머가 어땠냐면 아, 뭘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프로그램 뭐 짜야 되니까 혼자 막 구상하면서 이렇게 설계도를 프로그래밍 설계도를 막 혼자 짜고 있는 거.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상무님이 어 아무개야 와라 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못 들어 그 소리를 못 듣더라고. 그래서 저기 아무개 씨 저기 상무님 부르시는데 그랬더니 예? 깜짝 놀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상무님한테 갔다 오더라고. 한 20분 30분 정도 지났나 이제 자기 자리에 딱 돌아왔는데 막 XX 뭐라고 그러더라고. 에이 뭐 이러더라고요. 에이 이러다가 자기 자리에 한 1분도 안 앉아 있다가 다시 에이 하고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담배 피고 나와서 딱 들어왔는데 에이 못해 먹겠네 막 이래요. 그래서 왜 그래? 뭐라고 그랬어? 아니 뭐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참 짜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나오고 프로그램 못해 먹겠다고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시간이 한참 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프로그램 다시 돌아와서 이 얘기 다시 하는데 한참 걸리잖아. 이거 여러분들이 다시 리마인드 기억을 해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처음 한 지 얼마 안 되는 뭐 초보라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래 하신 분들도 파악해서 거기 들어가려면요 시간이 걸려요. 물 끓이듯이 이렇게 끓이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글바글 끓잖아.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된다니까. 그걸 파악하는데 얘는 변수고 얘가 다음에 넘어가서 얘 다음에 얘가 되고 이거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저 디버깅 모드 한번 태워봐.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값을 받아오고 여기서 그걸 갖다 이용하고 여기서 이런 변경이 되는구나 라고 파악하는 게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자기가 안 짠 건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배너 순번이 찍히게끔 해놨습니다. 이렇게 if문 두 개를 통과하면서 어디에 걸릴지 파악을 해서 오른쪽 버튼일지 왼쪽 버튼일지.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화면에다 찍어본 겁니다. 화면에다 찍었어요. 그래서 찍어본 거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새로 고쳤어요. 로딩 완료. 들어갔죠? 자 오른쪽 버튼 누를게요. 탑. 슬라이드 이동 1. 슬라이드 개수 6개. 오른쪽 눌렀죠? 배너 순번 1. 0 다음에 1 된 거예요. 또 눌렀어요. 0 다음에 2 된 거예요. 1 다음에 2 된 거예요. 2 다음에 3 된 거예요. 3 다음에 4, 4 다음에 5, 5 다음에 6. 6 없지. 다시 0 돌려보냈죠? 0. 0, 1, 2, 3, 4, 5, 0, 1, 2, 3, 4, 5, 0, 1, 2, 3, 4 되는 거죠? 새로 고침. 왼쪽 버튼 눌러볼게요. 자, 딱 눌렀어요. 아, 마이너스 1 되니까 순번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5번. 왼쪽 버튼 누른 거예요. 5, 4, 3, 2, 1, 0. 5, 4, 3, 2, 1, 0. 5, 4, 3, 2, 1, 0. 예.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요 BSEQ라는 요 번호 순번을 갖다가 어디다 활용한다? LI 순번에다가 활용할 거라고요. 네. LI 순번에다가. LI 순번 바꿔주겠습니다. LI. 이거 적용하면 딱 오늘, 이번 주 딱 끝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여기는 요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변경된 배너 순번 확인했고요. 클래스 옵션. 그 다음에 몇 번으로 해야 돼, 이거? 자, 3번 했죠? 버튼 구분하여 배너 순번 증감하기. 4번이죠, 4번. 4번 이어봅니다. 4번. 4번. 4번은 뭐예요? 자, 해당 순번, 순번에 클래스 온 넣기. 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놓고요. 클래스 온 놓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해당 순번에 클래스 온을 넣을 건데 해당 순번 그러면 누구한테 넣어요? 대상. 대상. 선정된 변경 대상. 변경 대상 TG. TG에 클래스를 넣어준다. 그럼 여기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TG
대괄호 쓸까요? 그러면 BSEQ 이 번호가 여기 들어가죠? 해당 순번의 에러입니다. 이게 이렇게 쓴 거 자체가 요거예요. 요거는 해당 순번의 LI 요소입니다. LI 요소. dg.bsq. 자, 여러분들 클래스라고 치면요. 클래스 리스트라는 데가 나와요. 클래스 리스트. 이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오고요. 클래스 리스트라고 나오죠. 클래스라고 이렇게 쳐보세요. 이 클래스 가지고 일해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클래스 넣고 빼는 일은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자바스크립트 방법을 아무리 배운다 할지라도 가장 간단하게 자바스크립트를 다루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지금도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CSS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만해요. 이런 얘기들은 대부분 하세요. 자바스크립트 너무 어려워. 이 얘기하면서. CSS. 그래요? 그럼 CSS에다 클래스 다 만드세요. 자바스크립트에 클래스 넣고 빼는 방법만 잘 열심히 그냥 주작사작 그것만 쓰세요. 그겁니다. 클래스 리스트 점 add on 이렇게만 써보세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클래스 리스트 add on 한번 보세요. 클래스 리스트 add on 그러시고 나서 요렇게만 썼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눌러보시면 새로 고치고 바뀌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열어서 한번 직접 선택해서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실시간 분석기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자, 온 넣었어. 다음 거 누를게요. 온. 다음 거에 온 들어가 이거 보세요. 그 다음 거에 온. 해당되는 거에 온 들어가요 지금. 온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얘가 기존의 거 없애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제 온 넣으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안 바뀌지. 계속 온 넣기를 지금 돌면서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미 쌓이면서 온이 다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바뀌어요. 아, 여기 온 들어가요? 온. 이게 그겁니다. 자. 클래스. 선택 요소에 클래스. 클래스 제어하기. 자, 뭐냐면요.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리스트.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클래스를 제어한다. 제어하는데 1번 뭐예요? add는 클래스 넣기예요. 클래스 넣기. 여기 add 가로 해가지고 써야 되거든요. 원래 클래스 명이에요. 여기다 클래스 명을 넣습니다. 클래스 명을 딱 add에다 클래스 명. 그 다음에 add하고 또 지우는 애가 있어요. 여기 remove라는 애가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2번이 remove. 2번 remove 클래스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클래스 넣고 빼기가 이제 훨씬 쉬워질 겁니다. 클래스 제거하기. 그 다음에 3번 여기 보면 토글이라는 애가 있어요. 토글. 토글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딱 치면은요. 토글. 토글 클래스명.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정 클래스가 지정된 클래스가 있으면 넣고 아니 없으면 넣고 있으면 제거해요.
왔다 갔다 톡을 킵니다. 톡을 기능. 내가 톡을 기능을 했는데 톡을이라는 게 뭐냐면요. 톡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외국분들이 톡을이라고 그러잖아요. 톡을. 톡을 기능이란 예, 톡은요 그 버튼처럼 그 버튼 같은 개념 버튼. 그래서 그 전등 버튼처럼 버튼처럼 켰다 껐다. 하는 단순 전환 기능을 한 가지로 할 때, 한 가지 버튼으로 할 때, 토글 버튼이라고 합니다. 흔히 부른다. 네, 토글 기능. 그래서 왔다 갔다 기능을 토글 기능으로 해서, 토글이란 말을 들으면 외국분들은, 아, 버튼 하나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번 누르면 꺼지고, 한번 누르면 켜지고, 이런 거. 그런 게 토글이에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전자기기들 보면은 버튼 하나 있고 전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고 띵 누르면 켜지고 띵 누르면 꺼지잖아요. 그런 기능들 그게 토글이에요. 우리가 그런 토글이란 말을 우리 문화권에서 쓰지 않으니까 이제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쓰는 add, remove, 토글 이 세 가지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아이고 한 번에 다 지웠네. 이게 1, 2, 3, 4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냥 1번을 지울게요. 1, 2, 3 이렇게. 네, 선택 요소에 클래스 제어하기는 클래스 리스트를 사용하여 원하는 클래스를 제어한다. add 클래스명, remove 클래스명, toggle 클래스명. toggle 기능으로. 자, 그래서 네. 이런 기능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 자, 그러면 기능을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자, 여기 on 넣었죠? 그러면 다른 애들은 일단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된 클래스에 이거를 넣어준다. 클래스 넣기. 그러면 넣었는데, 밑에서 넣었는데, 일단, 어떤 게 on이 켜져 있을지 모르지. 그죠? 앞에 게 켜져 있을지, 뒤에 게 켜져 있을지, on이 뭐가 들어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전부 지우기. 클래스 전부 지우기. 요거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전부 지우기를 한번 해. 폼은 우리 t 예. 이거 해볼까? x of 이거 우리 썼던 거 기억나세요? tg 이거 써도 괜찮을까? 개수만큼 돌잖아. 개수만큼 돌면서 x에 클래스 리스트 점 리무브 온. 네, 리무브 온 이렇게 하시고 요거는 포문이죠. 포문 이게 그 글자도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뭐, 배열 단순한 거. 그 다음에 이 이것도 저거잖아. tg라는 것도 그 요소잖아요. 리스트. 그래서 요소를 돌면서 x 그 해당되는 애에 클래스 리스트 리무브 온. 요거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지금 그리고 add 해당되는 거에 add 넣는 거죠.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요. 기존에 있는 애가 이렇게 첫 번째고 온 들어가 있는데 딱 누르면 온 다른 거 지워지죠? 이렇게 온이 있던 건 지워져요. 그죠? 한 바퀴를 다 돌아요. 이렇게 온, 온, 온 다시 처음 나오죠? 온, 돼요? 온, 그죠? 다른 거 다 지우는 거 이렇게 오브 쓰면 아주 간단하게 되네. 그죠? 오브, 포 오브 시한증 하면 여기가 복잡해지는데 단순하잖아요. TG의
X, 즉 해당되는 애에 돌면서 리무브 해라. 네, for of가 잘 모르겠다면 for of 우리 했던 것 가장 먼저 보세요. 거기에 제가 for of 해당되는 것에 X, 해당되는 애가 돌, 아,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돌아요. 네, 이렇게 해서 on 넣어가지고 넘어가게 한다. 그럼 반대 버튼도 돼요? 어, 반대도 되네. 반대도 되잖아. 반대도 똑같이 돼요. 막 지금 막 세게 눌러도 에러도 안 나요. 해당되는 거에만 on이 들어가니까 딱 해당되는 순번에 on이 딱 들어가죠. 정확하게. 네, 끝났습니다. 네, 이거 서울랜드 끝났습니다. 제가 설명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앞으로 쓸 거 쓸 때 또 그때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 서울랜드는 여기까지 업데이트입니다.